거의 7년, 8년 동안 설득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예요. 아트 영화라던가 아름다운 장면들 혹은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추천하고 싶어요. 감독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님들이 신었던 신발, 벌켄스탁이었어요. 사실 수사님들이 신었던 게 확실하게 벌켄스탁인지는 모르겠어요. 벌켄스탁 스타일이었어요. 코르크 신발이죠. 그런 것들을 신고 굉장히 두툼한 양말을 신고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수사님들에게 가장 가볍지만 저렴하게 신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튼튼한 내구성이 강한 신발은 벌켄스탁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위대한 침묵을 보고 이틀 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뭐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곳들을 배를 타고 성지순례를 다녔어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도 벌켄스탁을 바로 가져갔죠. 가볍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지순례 다니는 내내 튼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신고 다녔었어요. 제가 벌켄스탁을 처음 알게 된건 19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켄스탁은 1774년도에 오픈했으니까 250년 되겠다. 1990년대 중반 뉴욕을 가는데 맨하튼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벌켄스탁을 신고 있는 거예요. 배낭을 맨 사람도 반바지에, 청바지에 모두 다 벌켄스탁을 신고 있었는데 저건 도대체 어디에서 난 신발인가? 저 코르크는 무엇인가? 저거 와인 따개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한 번만 신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벌켄스탁을 한번 사면 계속 시리즈로 사게 되죠. 그게 바로 컨텐츠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벌켄스탁을 얘기하는데 무슨 컨텐츠야? 아니죠. 벌켄스탁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게, 그리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을 타서 그 스토리 때문에. 그래서 벌켄스탁이라는 컨텐츠 때문에 빅 브랜드들이 컬라보레이션을 요청하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250살 된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벌켄스탁은 요한 아담 벌켄스탁, 성이 벌켄스탁이야. 외국 사람들은 자기 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하잖아. 프라다, 아르마니. 요한 아담 벌켄스탁이 교회의 신발 장인이었어. 교회에서 신발을 만들다가 이거를 그 손자가 더 전문화시켜서 브랜드화 시켰던 거지. 그리고 나서 세계 제1차 대전 때 부상당한 병사들한테 가벼우면서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필요했어. 그걸 만들어준 게 바로 벌켄스탁이었죠.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제 모든 거다 필요 없어. 이제 여행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250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한 거잖아. 웰비잉. 디자인이 화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체공학적,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수 있게끔.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나는 밀라노, 리오, 쥐리히가 있어요. 정말 밀라노, 리오는 블랙 화이트로 다 있었는데, 진짜 마르고 닳도록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제. 카이로. 카이로는 이집트 신발 같잖아. 그 다음에 아테네가 있지. 그거는 이제 약간 옛날 로마 병사 같은 그런 발목 올라가서 아방가르드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아테네. 쥐리히를 지난해 샀는데 저는 이걸 샀어요. 근데 진짜 정말 정말 잘 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벌켄스탁의 정신. 기본에 충실하라. 인체공학적으로. Made in Germany. 요즘에 웬만하면 값싼 곳으로 가서 중국이라던가 좀 약간 주변 국가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벌켄스탁 같은 경우에는 무솔벤트 접착제로 이거를 다 붙여요. 근데 무솔벤트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공비가 비싸게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게 그거잖아. 풋배드. 벌켄스탁은 신발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신발은 진짜 과학이어야 돼. 몇점몇 미리에 따라서 굉장히 발이 피로감을 덜 느끼고 더 느끼고 그게 좌우되기 때문에 신발은 과학인데 풋배드라는 이 코르크를 가지고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다음에
그런 힘을 그 무게를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서 사실 거의 발명에 가까운 거지. 1967년에 미국에서 마거 프레이서라는 분이 부상을 또 마침 당했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아픈데 가볍게 뭘 신어야 돼. 그 전까지는 그냥 관광객 신발이었어. 독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신었는데 너무 편해. 이거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됐던 거죠. 벌켄스탁은 이렇게 암스테르담, 쥬리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리오, 밀라노, 아리조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에바. 에바를 처음 일본에서 먼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야 얘네는 너무 잘한다. 나 여기 뭐 들어있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나 이거 가지고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 오, 너무 가벼워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서 벌켄스탁이 갖고 있는 약간 헤비한 느낌, 클래식한 느낌을 요즘스럽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셀러브리티들도 벌켄스탁을 즐겨 신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그냥 이 벌켄스탁을 더 불을 붙인 분이 계시죠? 우리 동백이. 동백이가 계속 벌켄스탁을 신고 나왔잖아. 공현진 씨는 워낙에 뭐 스타일리시한 아이콘으로도 유명한데, 근데 동백이가 또 이렇게 벌켄스탁을 신고 거기다 양말을 신고 꼭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했는데, 자 여기서 벌켄스탁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예쁘게 신을 수 있을까 알려드릴게요. 벌켄스탁은 사실 히피들이 굉장히 많이 신기도 했어요. 1970년대, 60년대 히피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있었던 약간 카텐지 같은 그런 원피스인데요. 마치 1960년대 미국 원피스? 미국 잠옷? 이런 선드레스에다가 벌켄스탁을 신는 거죠. 저는 쭈리를 신으면서 미스매치한 느낌으로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켄스탁은 뭐 약간 데님 느낌의 셔츠를 입어준다거나 뭐 하면서 벌켄스탁하고 무조건 어울리는 거는 데님이죠. 데님 위아래로 청청으로 입어도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롤업 하면 좋겠죠? 플로럴 패턴하고 벌켄스탁도 잘 어울리고요. 플로럴 패턴에다가 청바지 같은 거. 청바지는 속에다 셔츠를 껴서 벨트를 약간 브라운이라던가 벌켄스탁하고 매치되는 벨트를 같이 매줘도 좋아요. 저는 배가 나와 있지만 당당하게 벨트를 매기도 한답니다. 벌켄스탁은 굉장히 실용성,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요즘 시대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컨텐츠가 확실한 그런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